안녕하세요. 오늘은 집 근처에 요즘 관심을 끄는 장소가 있어 혼자 나와봤습니다. 거북섬이라는 인공섬인데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차차로는 시화방 조제에서 대부도 방향 진입하기 전 좌회전하면 되는데 5월 17일에서 19일까지 제1회 거북섬 봄 달콤 축제를 한다고 하네요. 대중교통 이용 방법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거북섬은 경기도 시흥화성시에 걸쳐있는 공유수면을 메어 만든 인공호수시와 맨 끝단에 위치했으며 여기는 스페인의 휴양지 코스타 델 솔처럼 세계적인 해양 레저 휴양지로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알아보니 여론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심각한 점은 보시는 것처럼 공실률이 90% 가까이 된다고 하며 들은 얘기지만 수십 년 열심히 일해 은퇴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퇴직금을 몽땅 투자했는데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다고 하더군요. 부정적인 면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은 가려지게 될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지리적 위치 또한 반경 10km의 산업단지로 둘러싸여 있어 30여 년 전만 해도 기형 물고기가 나올 정도로 오염이 심각했던 시화호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지만요.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시화호 끝자락에 세계적인 해양 레저 휴양지가 왠지 낯설게 느껴지는 건 비단처뿐일까요?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희망적인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이 상가가 텅텅 비었는데 지자체가 앞장서서 시설비, 홍보비 연간 수억, 수십억씩 밑빠진 독인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저는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저는 드론으로 여행지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이지만 남일 같지 않아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도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거북섬 별빛공원 1원에서 제1회 거북섬 봄 달콤 축제가 진행된다고 하니 다녀오실 분은 고정 댓글에 달콤 축제 웹리 플랜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축제가 잘 되면 계절별로 축제를 이어간다고 하니 많은 분이 찾아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세계 최대의 인공 서핑장은 정말 장관이더군요. 중년 나이에 서핑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이곳 웨이브파크는 사유지이므로 사유지 공역에서 혹시 드론 날리실 분은 미리 협의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불법 촬영도 금지이오니 참고하십시오. 이곳에 오시려면 대중교통 이용할 경우는 4호선 정황역에서 내려 33번 버스를 타고 MTV 웨이브파크 동측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되는데요. 약 40분가량 소요됩니다. 주말에 갈 곳이 마땅히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한 번쯤 가족과 연인과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여행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